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어그로 레슨 시간입니다. 어그로 하면 뭔가 기분 나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백스윙. 백스윙이 진짜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다운스윙이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우리가 보통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게 뭐 셋업은 기본적으로 배우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셋업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건 우린 당연히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드리는 옥스윙 순서도 백스윙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프로 선수들의 백스윙은 거의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미국 선수들의 백스윙 모양을 보면 저 선수 누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운스윙 모양을 보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운스윙 모양은 같아요. 즉 들어가는 각도가 거의 같습니다. 백스윙은 나가는 각도가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뒤로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 많이 드는 선수도 있고 적게 드는 선수도 있지만 다운스윙 각도는 뭐 우리 연어가 그냥 태어나서 쫙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려 들어오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들어오는 게 다운스윙입니다. 우리는요. 백스윙은 정말 프로 선수들과 똑같이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같은 선생님한테 백스윙을 정말 멋있게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시간을 배워도 백스윙은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운스윙은 어떠냐? 다운스윙은 더 달라요. 나오겠죠? 선수들은 그나마 다운스윙이라도 같은데 여러분들은 백스윙, 다운스윙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운스윙이라는 거예요. 선수들은 백스윙이 다른 이유는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게 썩 결정적으로 좌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운스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쪽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공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운스윙을 먼저 가르쳐드려요. 제 첫 번째 주제가 보통 뭐죠? 사이드 블로우죠.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에서 딱 보면 공을 옆을 봐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레슨을 해요. 옆을 봐야 한다라고 해서 레슨을 하는데 공 옆을 봤어요. 본 상태에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이거 어떻게 공을 그렇게 쳐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1초 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딱 뻗으면 오 멋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레슨을 했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뻗어 뻗어 이렇게 해서 스윙 레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헛스윙을 하고 뭐 뒷땅을 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가 출발점인지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시킨 게 아유 그럼 바닥에 놓으세요. 놓고 여기에서 때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뭐 똑딱볼이라고 또는 옥딱볼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치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레슨을 했죠. 그리고 옥스윙 초반부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접어 펴 그걸로 레슨을 해요. 이 상태에서 옆을 봤죠. 그리고 다운스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접어는 백스윙 연습이 아니에요. 이 구간은 다운스윙을 하기 위한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접어 펴 이 느낌의 스윙을 하게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최소한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똑같이 하자. 정말 이 구간만큼은 선수들과 똑같이 하자. 왜? 백스윙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건 간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서 옆쪽을 때리려고 들어오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라요. 태평양 나가면 뭐 연어들이 다 똑같이 다닙니까? 지 갈 길 다 다니다가 올 거 아니에요. 한 곳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팩트, 다운스윙을 통해서 공을 때리는 그 길에 들어올 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미리 알아두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백스윙 똑같이 가르쳐 드려도 똑같이 못할 거니까.
제가 이런 퀴즈를 많이 드려요. 자, 자 지금 이제 사이드 볼로 하려고 공을 딱 놓고 가운데다 놓고 옥스윙이니까 이렇게 딱 해요. 스윙 크기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오, 완전 작아 보여요. 완전 작아 보여요. 그래요. 그럼 이 정도는 거리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못 내죠. 작은 스윙인데 똑딱볼 또는 옥딱볼 정도는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어 세우기만 해요. 일어 세우기만 해요. 일어 세우기만 와우. 해요. 이러면 헐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접어 하는 이 스윙은 서 있을 때 접어 하는 스윙과 같기 때문에 스윙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백스윙 때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이걸 쓰고 싶지 않고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도약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동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펴.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을 칠 때도 세게 치지 않아도 자, 이 상태에서 접어 하면 이만큼의 그 스윙이 작아요.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접어 펴. 펴면 거리가 작게 나가지 않아요. 이 스윙도 꽤 큰 스윙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만큼을 최대한 강화를 시켜서 접어 펴예요. 그러면 이 스윙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정상적인 스윙에서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편 상태에서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이드를 그 치는 구간 있잖아요. 사이드를 오랜만에 치니까 잘 맞네. 이 상태에서 쭉 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스윙과 그 다음에 이쁘게 나온 스윙 이거였죠. 여기서 보면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이거는 내려올 때를 가정해서 지금 자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는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빡 때리는 이 동작이나 여기서 때리는 동작이나 결국에는 컨벤셔널이나 옥스윙이나 결국에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건 지금 컨벤셔널 스윙을 제가 다시 보여드린 거잖아요. 다시 보여드렸는데 공 뒤쪽에서 보고 때리는 그 동작.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드 블로우가 되고 팔도 자연스럽게 펴질 수밖에 없는. 저는 팔을 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이 펴지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운스윙 연습만 한 거니까 여기서 보면 가서 여기서 컨벤셔널 스윙으로 본다면 땅 때리는 동작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골프를 연습을 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백스윙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운스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좌우간 거기서 빡 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접어 펴예요. 접어 펴. 아니 젖혀 때려. 접어 펴가 진화해서 젖혀 때려. 그럼 여기에서 딱 본 상태에서 쭉 올리는 거. 우리 보통 뭐 놀이기구 탈 때 쫙 땡기잖아요. 땡길 때는 시작한 걸로 안 치잖아. 그것처럼 쭉 그냥 올리는 단계는 아 저기가 저점이구나라는 인식을 위한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냥 와 있으면 위로도 지나가고 밑으로도 지나가니까 이 상태에서 접어 이 연습을 충분히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팔 길이도 다르고 좀 몸 동작도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진짜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딱 본 상태에서 진짜 그쪽을 때리기 위한 동작 사이드를 보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보면서 접어 펴 이런 식으로 진짜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윙을 보면 제가 뭐 스윙을 작게 했는데 뭐 240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컨벤셔널이건 옥스윙 간에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다음 스윙은 이미 이골라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런 식으로 가도 위에서 가도 물론 약간 탑이 났습니다. 그래도
찾아 들어오고 놀고 있다가 또 찾아 들어오고 위에서 보세요 막 딱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연습이 들어간다면 어떤 스윙 형태건 간에 그 들어와야 하는 게 공통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공 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이게 뭐야?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야, 이거 움직이는 건 좀 어렵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운 스윙 어떤 동작이건 간에 다운 스윙은 똑같이 아유 해도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는 모양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백스윙을 형태를 취하건 심지어 오버스윙을 하건 작은 스윙을 하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스윙도 무슨 술 취한 사람 스윙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구간에서 때리려고 하는 이 구간. 이 구간에 팔 뻗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를 때리면 뻗어져요. 접어 펴. 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심지어 저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을 레슨하면서도 느껴지는 바여서 오늘 어그롤 레슨으로 제가 코너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스윙 자꾸 백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뭘 어떻게 올리고 좀 이런 거 일단 생각 나중에 하고 이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솔직히 백스윙에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면 좋네요. 우아하네요. 저는 뭐만 보냐면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하는 그 모습의 각도 그걸 봐요. 다운스윙의 각도만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골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가 대충은 예상이 돼요. 뭐 프로들 보면 맨날 뭐 이렇게 뭐 자기 스윙들 팍 올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다운스윙이 진짜 탑 프로들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좌우간 들어갈 때 옆을 때리는 접어 펴 이 동작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서 다운스윙만큼은 최소한 똑같이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 뭐 좀 채널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50강이 끝나면 쭉 뭐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생각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3개월마다 이 50강을 넣을 게 아니라 50강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한 학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한 100개 정도의 또 영상을 풀고 또 50강 하고 또 막 풀고 50강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만 접근을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발상의 전환 어그로 여러분 이 생각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골프 완전 망해요. 이러한 제목 아마 달릴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